그러게요. 국회 폐쇄가 언제까지 될까요? 어젯밤 국회에 출입했던 언론사 기자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오늘 국회 본관, 의원에 간 소통관이 모두 폐쇄가 됐습니다. 이 확진자가 어제 민주당 최고위원회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민주당 지도부 전원은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. 최고위원회 회의에 확진된 기자 한 분이 계셨기 때문에 예. 지도부 전체가 지금 자가격리 상태입니다. 저희도 오늘은 전 직원들이 다 재택근무로 하도록 이렇게 조치했습니다. 일단 애초에는 이도훈 의원님 네. 오늘만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제가 방금 전에 뉴스를 접하고 오니까 토요일까지는 일단 그러면 뭐 주말까지는 국회가 아예 올스톱 상태가 되는 거네요. 그렇습니다. 일단 뭐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안전하다는 그 진단이 나와야지 다시 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거고 그동안에는 어쨌든 뭐 국회에서 공식적인 활동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의원 각자가 이제 지역구나 아니면 당 차원에서 행사를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제일 그 중요한 거는 결국 이제 그 민주당 전당대회가 곧 29일이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이해찬 대표라든지 김태년 원내대표라든지 격리에서 해제돼서 행사를 제대로 치를 수 있느냐 전당대회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지금은 약간 우선 과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예, 장혜채 변호사님 그런데 오늘 이해찬 대표가 어제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오늘 코로나 검사를 받았는데 물론 뭐 이런 가정과 걱정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. 만약에 당대표 원내대표가 코로나와 확진 판정이 나왔다면 이거는 정치권의 후폭풍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우선 국민들이 지켜보기에도 여당 대표나 원내대표가 확진이 되었다고 친다면 코로나19에 대해서 공포심이 한층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. 정치적으로 봐도 지금 보면 확진자와 1차 접촉을 한 분들은 음성 판정이 나와도 2주간의 자가격리를 방역당국에서 권고를 하고 있어요. 그러면 지금 확진자인 이 기자분과 이 김태년 원내대표, 이해찬 대표는 1차 접촉했기 때문에 예. 설령 음성이 나와도 이분들이 2주 격리를 해야 됩니다. 근데 만약 이분들이 확진이 되면 김태년 원내대표, 이해찬 대표와 만났던 이 최고 지도부뿐만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수많은 의원들, 사무처 당직자들, 국회 사람들, 그리고 야당의 의원들까지도 본인들이 음성이라도 2주 동안 다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. 여야를 막론하고 굉장히 많은 현역 의원과 관계자들이 자가격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분이 확진이냐 아니면 음성이냐에 따라서 국회 내부의 자가격리 규모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겠네요. 예. 지금 사실 여러 중요한 일정이 많습니다. 더불어민주당만 해도 전당대회 앞두고 있는데 국감, 국회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감 같은 경우도 이제 눈앞에 다가오는 상황에서 21대 국회가 시작부터 완전히 마비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같습니다. 맞아요. 여기 하루 외부인만 뭐 천여 명 가까이 오고 가는 곳이 국회이기 때문에 이도훈 의원님과 장혜식 변호사님이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사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토요일에 열리는 민주당의 전당대회입니다. 초미니 전당대회가 불가피해 보입니다. 지금 지도부 전체 그리고 핵심 당직자 전체가 사실상 자가격리에 들어갔어요. 그렇기 때문에 전당대회 일정을 정상적으로 치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약간 걱정이 되고요. 현재 지도부 전체가 사실상 격리에 들어간 상태라서 없이 과연 전당대회를 치를 수 있을지. 박주민 의원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일단 김근식 교수님. 네. 이틀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전당대회는 예정대로 칠 수밖에 없는 이것도 참 곤혹스럽겠어요, 민주당 입장에서도. 한국 정치사에 사실은 코로나발 새로운 현상이죠. 이틀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안규백 전당대 준비위원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. 계획대로 추진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. 제가 봐도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이틀 뒤에 있는 전당대회를 코로나의 지도부가 격리된 상태라고 해서 미룰 경우에 또 코로나가 언제 또 이게 해결될지는 사실 모르는 상황일 수 있거든요. 그렇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는 전당대회를 치러야 되는 불가피성이 있는데 국민들이 볼 때는 그동안에 사실 전당대 일정도 사실 한 달 가까이 진행이 되었습니다만 흥행에도 실패하고 관심에도 실패하고 굉장히 많은 그동안의 전당대와는 다른 이 컨벤션 효과가 전혀 없는 사실은 주인 없는 관중 없는 전당대로 지내왔는데 마지막 전당대 하이라이트가 이제 선출해서 지도부들이 확인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야 이제 당원들과 그렇습니다. 국민들의 주목을 끌고 네, 그렇습니다. 근데 그 선출돼서 그분들이 손 들고 박수치고 환영하는 자리까지도 이제는 기존 지도부도 참석을 못하는 상황이고 당원들이나 핵심 대의원들도 참석을 못하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정말 한국 정치사에서 보기 드문 당원도 없고 국민도 없고 지도부도 없는 전당대회가 될 것 같아서 정말
굉장히 의아한 생각이 들긴 합니다. 그러나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. 그렇겠죠. 정치권 코로나 얘기 하나 더 있어요. 망사 마스크를 쓰고 정은경 본부장을 만나서 비판을 받았던 통합당 김미애 의원이 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. 제 지지자 한 분이 본인이 써보니까 좋다면서 저한테 주셔서 97.1% 차단 효과가 있다 해서 제가 믿고 썼는데 저처럼 많은 국민들도 어느 곳을 써야지 비말 차단 효과가 있는지 모를 것 같습니다. 이것이 비말 차단 효과가 있습니까?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거는 의약 외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. 국민 누구라도 마음 놓고 골라 쓸 수 있도록 식약처에서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본인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니까 어제 이 국회에 자리를 빌어서 뭔가 해명 혹은 뭐 사과를 하고 싶었던 모양인데 실제로 망사 마스크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어쨌든 네. 뭐 글쎄요 좀 뭐라 해야 돼 아이러니하지만 경각심을 갖게 된 계기는 된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하지만 모든 마스크가 비말 차단 효과가 있습니다. 없는 건 아니죠. 예. 더더욱이 우리 김미애 의원이 썼던 망사 마스크 세 겹으로 돼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고 그 안에 이미 뭐 망사를 덮어 쓰는 그런 마스크 부직포가 안에 들어있었다고 확인이 됐기 때문에 예. 비말이 차단되는 것은 확실합니다. 하지만 국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 또 뿐만 아니라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인정받지 못했던 마스크 이걸 이제 공식적인 자리에 쓰고 나왔기 때문에 논란이 예. 일어나게 된 것이죠. 사실 지금 방역 마스크라고 알고 있는 KF94-80 이런 것들이 값이 굉장히 높아진 상태는 아니기 예. 때문에 이제는 이제 그 공식적인 그 의약 외품으로 돼 있는 것들에 그런 마스크를 쓰는 것이 조금 더 편안해 보이고 더더욱 그게 어렵다면 뭐 지금 알고 있는 덴탈 마스크라고 하는 것들 수술용 마스크라도 썼으면 차라리 괜찮았을 텐데 조금 부족한 처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은 들기는 합니다. 그러니까 오 교수님 KF94든 뭐 망사 마스크든 덴탈 마스크든 마스크를 쓰는 게 1번이다 이 말씀 당연한 말씀이고요. 예. 지금 부직포 마스크 또 일반적으로 본인이 만들어서 쓰는 마스크들도 많이 쓰고 다니시지 않습니까? 이런 것들도 비말 차단 효과는 확실히 있는 겁니다. 망사 마스크 논란, 뭐 김미애 의원의 사과까지 정치권 코로나 소식 정리를 해봤습니다.